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세제도를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전세제도가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멸이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거, 이 제도 자체가 20세기 주택 금융이 미비했던 그 시기 때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고금리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시장에서 사인과 사인끼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 시중의 금리가 저축금리는 한 12%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한 20%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받아서 저축을 통해서 예금 이자를 받는다든지 뭐 투자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뭐 이 정도의 예금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갭 투자로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전셋값이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급락에 가까운 하락을 겪으면서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면서 세입자들이 뭐 좀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일부에서는 뭐 전세 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뭐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사적인 거래 안에서 뭐 정부가 보존해 준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 제도가 가져왔었던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요, 역전세난이 일어났던 그 시기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98년도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여파로 전세값이 한 18% 정도가 떨어졌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카드 부실 사건들이 있었던 때죠. 그게 한 2003년부터 2004년까지였었는데 1998년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들이 강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의 모습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이 급등을 하고 나서 거시경제 환경이 좀 상당히 바뀌었다라는 게 현재 비슷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한 브릿지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부양책 영향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전셋값들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계속 지어대는 그런 붐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품이 아주 가득 낀 상태에서는 계속적인 수요가 발생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KB에 대한 그 뭐 전세 수급 지수를 봐도 2002년 2월에는 186이었었는데 2004년 12월에는 77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 지수 자체가 0부터 200까지 나타내는 그런 수치인데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에 이런 뭐 전셋값들이 폭등을 했었고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신축 붐들이 있었는데 이런 수요 대비했을 때 공급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전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일정하게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셋값들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수요들이 생겨났었고 이런 수요들 덕에 뭐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도 미분양 물량들이 뭐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도 뭐 시장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게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전세자금 대출이 좀 큰 영향을 끼얹었다라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왜냐면은 2021년 같은 경우는 2에서 한 3%였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무려 1년 만에 6에서 한 7% 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세 수요들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월세 수요로 상당 부분 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도 지난 1월을 보면은 최저에 가까운 61.6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소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세금 보증받은 대출이 좀 필요하다. 임대인들한테 이런 대출들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은퇴를 하고 은퇴 세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하게 된다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세대들이잖아요. 그럼 소득 여건들이 힘든 상황에서 은퇴 세대들이 뭐 이런 돈을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은퇴 세대들만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선본다고 되면 결국 은퇴 세대들의 그 자산 증식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희생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뭐 DSR을 고려를 하지 않고 어떤 규제 적용 같은 경우도 뭐 대출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은 뭐 상당히 설득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금융에 대한 건전성들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자본 갭 투기가 큰 문제였거든요. 지금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그런 수준 자체가 있는데 지금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DSR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세대출 보증해주고 DSR 적용도 없다면은 결국은 뭐 무자본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100%를 넘는 그런 기준이거든요. 이게 GDP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GDP 대비했을 때 100%가 넘는 수준이고 뭐 전 세계 주요국으로 보면 한 3-4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부채 건전성이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그 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체가 전세자금 대출은 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끼게 된다라면은 150%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요국 안에서 아마 1위가 스위스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1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면은 가격에 대한 그 거품들을 전세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특히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역시 많은 그 수요자들이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대출에 대한 가격이 전세 가격에 거품을 만들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거품이 꺼지게 됐다라면 지금의 전세 사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더 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전세 주택에 대해서 임대인의 자기 자본 비율들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은행권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 비율들을 유지를 하는 것처럼 지금 뭐 선순위 채권들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들을 일정하게 갖추고 나서 임대시장에 뛰어들어라 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 DSR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비중 이런 부분들은 좀 축소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